정치평론가 이강인이 진행하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모처럼 뉴스 행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음, 지금으로부터 사건 발생은 최초의 사건 발생, 그래서 보도가 시작되고 했던 것은 5년 전입니다. 그럼 아휴! 엊그제 일도 기억하기 있는데 무슨 5년 전 사건이나 가지고 이래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 국고환수를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피해를 구제하는데 우선적으로 쓰자. 이게 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5년 전 사건의 얼개는 이렇습니다. 대형마트 중에 하나인 홈플러스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고객들의 개인 정보 무려 2,400만 건 정도를 200 31억 7천만 원 그냥 계산하기 좋게 232억 원이라고 하죠. 232억 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겼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명단 장사를 했던 겁니다. 콤플러스 회원들. 거기 보면 모든 거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 구매 성향 이런 것들도 다 있겠죠.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며칠에 한번 꼴로 마트에 와서 주로 뭘 사가더라. 한번 구매했을 때 평균 단가는 평균 구매가는 얼마더라. 이런 거다있었을다무려 2400만 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쯤 되는데 독자적 구매 능력이나 홈플러스 고객 카드를 만들지, 만들 수 없는 뭐 10대 이하 어린이들 빼고 그러면은 전 국민 중에 반 훨씬 이상이다. 경제 활동 인구에 이렇게 볼수 있겠죠. 대법원이 그동안 몇 차례 계속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생략하고 대법원이 최근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판결을 내렸냐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제3고심에서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400만 명의 정보, 개인 정보를 다 넘기고 232억 원이라는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최종 형량은 돈 7,500만 원 벌금 내면 끝입니다. 취한 이득이 232억 원이니까 벌금 7,500만 원이면 250분의 1도 채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행 법률 체계, 양형 체계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인들부터 나서서 언론 모두 다 규탄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로 옮마 가서 재판을 일심, 이심, 삼심 거치고 또뭐 내려보내면 다시 재항고하고 재상고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7,500만 원만 내면 끝입니다. 인신 구속은 아예 없었습니다. 어, 당시 회사 홈플러스 대표였던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살이는 하나도 안한 거죠. 홈플러스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 또는 6개월부터 1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 역시 집행유예입니다. 유죄는 유죄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 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씩 총 1,400만원 밖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국민 2,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최소한 232억 원을 받아 남겼는데 개인정보를 팔아치운 사람에게는 7,500만 원, 그 개인정보를 사서 보험 영업에 쓴 보험회사의 직원들, 그것도 보험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나 최종 책임자 말고 보험회사 직원 두 명한테 700만 원씩의 벌금밖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밝힙니다.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라는 고지 사항이 깨알 같은 글씨. 법원 판결문에는 1mm 크기 글자로 적어서 알아보기 어렵게 해놨다. 그런 깨알, 가지, 깨알 고지가 부정한 방식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부정하게 팔아먹은 개인정보,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할것 같은데, 또 그게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됐던 것은 그 글자, 깨알 같은 글자가 올바른 방식이었냐, 부정했느냐, 충분치 못했느냐, 이걸로 간 겁니다. 변호인이, 보험회사 측의 변호인 또는 홈플러스 측의 변호인이 어떤 전략을 취했다 하더라도 저는 재판장은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개인정보를 이렇게 퍼다 넘긴 것, 그게 올바른 것인가? 응? 경모, 응, 경품행사, 응모권 뒤에 보면 아주 작게 뭐라고 써놨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읽어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당신들은 그게 고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말 한마디로 당신들이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따지는 게 올바른 재판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률 지식이나 고결하고 위대한 판사분들의 일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지 모르나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글자 크기 이런 거 따지고 있었답니다. 에... 참고로 12심에서 오간 얘기를 한대먹전해 드리면,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처음에는 무죄, 2,400명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고 232억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12심에서. 대법원이 2017년 4월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무죄 파기 신고하고 서울중앙지법 중앙지법, 그러니까 서초동에 있는 일심 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파기환송심이 시작됐고 다시 또 1,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와서 최종적으로 벌금 7,500만 원을 물렸던 겁니다. 1심, 2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이거는 말도 없었고요. 아예 벌금도 안 물렸었어요. 그나마 대법원이 뭘게이트키잉 노릇을 잘했다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 국민 24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조직적으로 232억 원을 받고 팔아넘겼는데 무죄가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 판사들의 디지털 사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 탑 랭킹 몇십위 안에 든 사람들만이 갈수 있다는 판사들의 사회 상규에 대한 인식 수준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법령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입법부에 얘기를 해야죠. 이건 엄벌에 처해야 처해야 할 사랑이고 사항이고 갈수록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이런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만들어진 법안이 디지털 시대에 오기 전에 또는 디지털 사회가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 예상을 못 하고 만들 수는 있죠. 법을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예측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그때 반영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부에다 대고 명백히 처벌을 강화해야 할 사안인데 현행 법령으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범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개인정보는 지켜져야 한다. 다른 법과 충돌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렇다면 이 법부에다 개정이나 신임 새 법률의 신설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뭘 무죄? 이심에서도 무죄? 이렇게 해서 무슨 사법 개혁이며 사법부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이 홈플러스 건 하나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홈플러스가 비교적 우리 일상생활에 가깝고 국민 2,400만 명이 관련된 일이고 벌금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케이스로 하나 골랐을 따름입니다. 이런 사건은 부직이 있습니다. 횡령, 배임 등에 의해서 주주나 그 회사 관계자들 직원들 또는 나랏일을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세금을 낭비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행위 이렇게 국민의 재산상 또는 개인정보의 권리가 침해당해서 그런데 누군가가 이익을 봤으면 그 이익은 국고에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의 도성환 전 대표는 혼자 232억 원이라는 부당이득을 다 취하지 않았겠지요. 그 회계를 홈플러스의 무슨 세입 외 또는 영업 외 수입으로 잡았을지 그중에 얼마는 자기가 인마이포켓하고 얼마는 또뭐 보험회사하고 뭐 접대하느라고 쓰고 뭐 애썼다고 뭐 특별 보너스를 줬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32억 원의 부당이득은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7,500만 원 벌금만 내라. 그러면 네가 한 잘못은 법적으로 면탈되고 끝이다.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법원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서 얻은 이익은 얻은 이익 232억 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저는 이런 판단의 근거가 정말 궁금합니다. 왜 추징을 안 합니까? 명백한 범죄 행위에 의해서 생긴 수입인데, 이를테면 절도나 강도에 의해서 어느 집에서 금목걸이를 몇개 훔쳤다, 경찰이 잡았다, 쓰지 않고 남아있는 현금, 그 다음에 뭐 폐물금 이런 거다 압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압수하는데, 왜 이건 추징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 근거를 법원은 우리에게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묻는 언론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정보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체, 이슬류 몸체자,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라면서 역시 홈플러스가 얻은 232억 원의 부당이득은 추징할 수 없다고 대법원도 봤습니다. 이걸로 법적으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저는 이런 판결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불법으로 인한 범죄 의 수익이 지금 결국 벌금 7 5 0 0만원 빼고는 그 범인에게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귀속된 거잖아요. 이게 과연 경제 정의에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 얘기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음번 헌법 다음번 헌법 개정 논의 때 권력 구조 개편, 뭐 국회의원 수, 투표권 연령 이런 것들 다 좋고 선거법 개정안 뭐 비례대표 늘리고 다 좋은데. 도둑질해서 얻은 수익은 무조건 국고로 예외 없이 귀속시킨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의 피해구제에 우선적으로 쓴다. 저는 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더한 가지만 더 바란다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들어가야 하지요. 그래야 소비자 무서운 줄 알고 회계 부정 같은 거안 하고 자동차 리콜 정직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대 기아차 자랑스러운 우리 국내 국내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미국 수출한 차와 국내 판매한 차 사후 관리가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손방망이니까 벌금 2, 300만 원, 2, 3000만 원 몇억 원 까짓 거 내지 뭐 그래버리고 깔아 뭉개는 겁니다. 이런 걸 고치는 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